영덕구는 지난 2020년 지역문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했는데요. 지난 4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52건, 10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성과로 농어촌 문화소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영앤장터거리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영덕문화제 야행. 영해 근대 역사 공간을 12가지 테마로 나눠 펼쳐지는 야간 축제로 올해까지 3년 연속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영해 만세시장에서 열린 스트릿 아트 페스타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해외 설치 미술 작가가 참여하고 드로잉 퍼포먼스와 함께 시장 상가에서 현대 미술전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전통시장에 자주 찾아와서 볼거리를 만들어주시면 뭐 젊은 소비자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지난 2020년 설립된 이후 새롭게 시도해온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농어촌의 지역 재생을 돕고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은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쇠퇴해가는 지역 시장 상권을 문화예술로서 다시 이제 복원해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게 가장 큰 의의고요. 실질적인 문화 향유에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축산항 100년 역사를 기록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찾아가는 마을극장, 청년문화네트워크 사업 등 15건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 4년 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52건의 사업이 선정되면서 10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한 4년여 정도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주민 역량들이 축적이 돼 있는데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